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아트 체인지업 사업 참여자를 위한 저작권법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권리를 갖게 되는데, 권리자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서. 우선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허락 없이 내 저작물을 이용했으니,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침해물을 다 내려라, 앞으로 더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앞으로도 향후 쓰지 말라라는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침해 예방 청구권, 침해 정지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작권을 침해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있고 또는 시중에만 배포했다라고 했을 때, 법원은 어떤 청구를 하냐면, 그 저작권을 침해한 모든 결과물들을 다 회수해서 다 폐기하라. 공장에 남아있는 재고를 다 폐기하라. 그리고 그 만들어낸 저작권 침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라. 라는 것을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민사상의 조치이고요. 그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외에 형사 고소를 해서 저작권 침해자의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형법상 절도죄의 법정형과 똑같습니다. 형법상 절도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법정형을 우리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이러한 상당히 무거운 전과를 가져가게 될 수 있다. 유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저작권자가 어떠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느냐, 그리고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느냐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간 다른 평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